네, 안녕하세요. 제주 MBC 코로나19 브리핑 시간입니다. 제주에서 누적 확진자가 닷새 동안 매일 20명 이상씩 발생하면서 현재 오늘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283명이 됐습니다. 3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숫자로 구분하는 게 사실은 하기도 어렵고 큰 의미도 없을 것 같아서 큰 집단 감염 덩어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진행 상황과 어떤 점이 좀 우려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들은 크게 김녕성당을 시작으로 해서 한라사우나와 그리고 7080 용담동에 있는 라이브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녕성당 발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고 한라사우나와 그 다음에 7080 라이브 카페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7080 라이브 카페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가족 간 전파까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제주도 내 사회 곳곳으로까지 감염 경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김영성당에서는 현재 29명이 집계되고 있고요. 김영성당 그 식사 모임 자리에 참석했던 127, 150, 151번, 152번이 있었고 이 세 분은 김영성당 신자고요. 이 가운데 127번과 149번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149번이 한라사우나 여탕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149번을 통해서 한라사우나 방문객들이 집단 감염되기 시작하고 149번과 접촉한 177번이 또 14명과 접촉하면서 N차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라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총 52명까지 늘었고요. 문제는 이 한라사우나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학조사가 좀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가족들 간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가족들로 인한 도내 사회 전반에까지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입니다. 우선 사임당 어린이집에서도 이 한라사우나를 다녀왔던 가족 한라사우나 발 감염자가 가족에게 전파를 일으키면서 가족과 원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까지 운영이 됐고요.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남강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제대병원 산모까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이 한라사우나발 감염자가 가족 간 전파를 일으킨 거고요. 이 일고에서도 가족 간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총 2명의 확진자가 됐습니다. 문제는 한라사우나발에서 그친 게 아니라 대규모 또 다른 집단 감염인 7080 라이브 카페로까지 번졌는데요. 이 한라사우나 방문객이나 접촉자들이 용담동에 있는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3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관련된 접촉자 검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7080 운영자가 제주대학교 병원에까지 면회를 가면서 병원에서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지만 흡연실과 차량 안에서 병원 허락 없이 면회를 하면서 환자 242번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병동인 62병동 전체가 7시간 가까이 코호트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이 62병동에서는 추가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제대병원뿐만이 아니라 노인보호센터, 보듬의 노인보호센터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다행히 전수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노인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증 환자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방역당국에서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 우려되는 부분은 문제는 이제 김녕성당의 최초 확진자가 어디로부터 감염됐는지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 김녕성당에 최초 전파를 한 무증상자가 제주도에서 현재 제주도 안에서 다른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다행히 도 외에서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 다른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백 아카데미에서도 학원 강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한라사우나 발인지 7080 발인지 아직 방역당국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중학교 2학년 학생 16명이 접촉자로 분류돼 지금 자가격리된 상태고 검사 결과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화 교류재단에서도 지금 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애초에 그 263번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김녕성당처럼
전체적으로 감염 경로가 지금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1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4명에서 6명 정도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10명 이상이 역학조사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데도 감염 경로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감염을 한 최초 전파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이런 형태로 집단 대규모 감염 형태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7080 같은 경우는 접촉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검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7080 방문자 가운데 또 다른 아스타 호텔 사우나나 용두암 해수 사우나 쪽도 방문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77다방 그리고 조천에 있는 홈모심 사우나에도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된 7080 건물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제주도는 결국 이 7080 라이브 카페가 있는 건물의 2층, 6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7080 관련된 확진자가 지금은 33명으로 한라 사우나발보다 적지만 내일이나 모레 앞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7080발 확진이 규모가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오후 5시까지 누적 확진자가 283명이고요. 밤사이 또 검사가 계속 진행되고 결과가 누적되기 때문에 확진자는 조만간 300명을 넘을 것으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진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